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분주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잡는 큰 거물을 중장비로 바닷물에 깨끗이 씻는군요. 어부들이 밤새 잡아온 고기를 업 현장에서 경매를 합니다. 분주하게 경매하는 모습이 생동감이 넘쳐납니다. 저도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네요. 경매사님 고기를 발로 차지마세요. 아이고, 고기가 아플 것 같아요. 지금 하고 있는 경매가 끝나면 다음에 경매할 생선을 가지런히 준비해 놓았네요. 내 동생이 좋아하는 맛있는 꽃게도 보이네요. 경매에서 낙찰받은 생선을 판매가게로 이동하는군요. 직원들이 부지런히 정리를 하네요. 판매할 금액을 꼼꼼하게 표시해 놓았군요. 판매 금액을 표시해 놓으면은 고객에게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. 큼직한 갈치가 맛있어 보이네요. 이 가게는 경매에서 낙찰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. 요즘 시기 5월에는 갑오징어가 많이 잡힌답니다. 저도 탱글탱글한 갑오징어 데친 거 좋아한답니다. 아빠 사주세요. 갑오징어 먹고 싶어요. 잡은 고기를 큰 고무그릇으로 옮겨서 차에 싣는군요. 작은 어촌마을 하루가 시작되는 풍경은 생동감이 넘쳐납니다. 출항에 사용할 거물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야겠지요. 새벽부터 시작한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 합니다. 모든 작업 모습들이 능수능란하군요. 작은 어촌 마을 풍경이 평화로워 보입니다. 이 영상 보시고 난후 서해안 여행하실 때 있으시면 홍원아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.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.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보시면서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